네, 안녕하세요. 저 우원재입니다. 타투 소개하는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염주 타투인데 이때가 21살쯤이었는데 타투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어서 한 1년을 고민했죠. 아, 이거는 내가 쫓겨날 수도 있다. 저희 어머니가 불교, 제가 불교거든요. 그래서 염주로 하면 덜 혼나지 않을까. 이 염주가 저희 할머니가 저 사주신 염주 그대로 그려서 받았었습니다. 받고 엄마한테 걸리고 그때부터는 한번 걸렸으니까 이제 거의 막무가내였죠. 쉽게 진행이 됐습니다. 참 웃긴 게 타투를 이렇게 목까지 했는데도 타투 하나 더 늘어서 오면은 엄청 싫어하세요. 그럼 왜 또 하냐고. 이쯤 되면은 하나 더 막아 똑같지 않나 이러면은 이제 엄마는 그래도 싫으신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타투는 뭐 거꾸로 보이실 텐데 계좌번호예요. 계좌번호인데 제가 AOMG 계약하는 당일날 받았어요. 처음으로 막 은행 왔다 갔다 하고 계약서 쓰고 막 하다 보니까 계좌번호 주세요 라고 하면 핸드폰 봐야 되고 너무 귀찮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 밤에 친한 타투이스트한테 가서 계좌번호 박아달라고 해서 박았어요. 근데 금마가 올려가지고 이거를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팬분들이 돈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를 절대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랬었는데 돈을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보내지 말라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제 태극기 타투인데 광복절 날 아침에 아 타투 받고 싶다. 사실 그렇게 큰 애국심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충동적으로 한 거였고 그런 거였는데 요즘 부쩍 좋더라고요. 이게 참 잘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잘했다 싶은 타투입니다. 이제 쇼미 끝났고 회사 들어갔으니까 목에 해야겠다 하고 독구 형한테 가가지고 뭐 맡겼죠. 그냥 형이 하고 싶은 거 해라. 대화를 충분히 오래 했으니까. 이거 타투 받으러 4번 갔어요. 갔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미안하다 하고 돌아가고 그걸 4번에서 4번째 갔을 때 형이 이제 딱 박아줬는데 형이 이제 올렸더라고요. 올리는데 밑에 담겨있는 뜻이 있었는데 자신은 남을 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다 라는 뜻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형이 나를 잘 이해해줬구나. 사실은 이 가시 타투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아이코닉한 게 생각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크죠. 거의 이제 오른쪽엔 없고 왼쪽에 쫙 있는데 이 타투는 이제 제가 쇼미 결승전 전날 받았어요.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뭐라도 좀 홧김에 해보고 싶어서 해달라고 했죠. 이게 원래 가라형 해골이 있으면 그 위에 글씨랑 쇠사슬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거든요. 마이크를 이렇게 잡았는데 해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타투가 나를 좀 이기는 느낌? 시선을 좀 분산시켜달라 이렇게 위에 레이어로 타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화훼탈이랑 뭐 오리병이랑 벼에서 받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선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 목표라고 야 네가 블랙아웃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걸 좀 여기다 해달라 라고 해서 그 친구가 프리드로잉으로 보안 없이 그냥 타투를 그 위에다가 또 레이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타투예요. 제가 타투를 할 때 큰 의미를 두진 않아가지고 이유는 딱히 없는데 동양적인 거를 한참 좋아했어요. 이때 고향이 경주거든요. 내가 봐왔던 거랑 비슷한 것들을 해오고 싶어서 동양적인 걸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쪽에 있는 것도 동양적인 거. 아 이거 할 때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끊겨 있거든요. 선이 제가 그때 축구하다 넘어져가지고 상처가 나 있었어요. 딱 여기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상처가 있는 채로 가서 그냥 해주세요 하고 하다가 결국에 그 상처의 정중앙은 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긴 못 참고 이렇게 끊어서 했습니다. 21살 이럴 때 타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타투이스트 분들 막 검색 엄청 많이 하고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받고 싶었던 타투이스트 가라 독고 1도였어요. 이 손은 리스펙하는 타투이스트 분들 거를 받고 싶어서 여기는 1도라는 타투이스트가 해준 타투인데
근데 되게 고마웠던 게 그 당시에 예약이 많은 분인데도 한 시간 반 동안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엄청 고심해서 나랑 맞는 도안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1절 독고형 맨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게 이건데 솔직히 말하면은 막 엄청 예쁘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터시를 그 형이 이제 재해석해서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때의 추억이 너무 좋아요. 엄청 멋있게 해야지라기보다는 유일하게 거의 의미 있는 타투가 이 터시 타투고요. 여기가 이제 가라. 아무래도 좀 변태예요. 사이코예요. 아 진짜 아프거든요 여기. 형 나 너무 아파 진짜 그만하자 라고 하는데 웃고 있어요. 8시간 7시간 동안 계속해. 엄청 아팠고 여기는 근데 결과적으로 디테일도 너무 좋고 다시 받으라면 못 받는 그런 타투입니다. 왼팔은 그렇게 채웠고 한참을 사투를 안 받다가 어느샌가 막 낙서같이 대충대충 해놓은 타투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다시 타투에 대한 받고 싶은 열정이 좀 생겨가지고 그때 만난 게 아까 말씀드린 가리. 그 친구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친구한테 받은 거는 여기 목 뒤에 제 로고예요. 원래 자기가 그리지 않는 도안은 안 해줘요. 그냥 되게 멋있는 거예요. 돈 얼마나 줘도 내가 그린 거 아니면 안 한다 이러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됐죠. 사실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몸에 있어요. 낙서 같은 엉망진창 타투들은 다 안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도안을 가져왔거든요.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용인데 정교하게 막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되게 터프하고 날 것 그대로 전 이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아팠던 타투 크게 파라다이스라고 와 친한 친구거든요. 와 욕이란 욕은 다 했어요.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데 친하다 보니까 더 인정사정 없죠. 제가 왼손에 보여드린 타투와는 좀 다르게 겹치고 막 해가지고 무슨 그림이야 모르겠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채우고 있고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아, 지금 새롭게 설계하려고 하는 타투가 기와집 크게 등에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공격적인 날카로운 타투보다는 기와집, 나무, 뭐 염주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남은 것들은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채워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등을 제일 하고 싶긴 해요. 크게 하나 하고 싶은데 아프다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안 좋은 점 그거 있다. 옷이잖아요.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라서 오늘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분위기로 다니고 싶은데 타투 자체가 세니까 그런 거는 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게 있죠. 마지막으로 첫 타투를 하잖아요. 어떻게든 좀 잘 보이는 곳에 가고 싶은 그 욕심이 생겨요. 근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덩그러니 여기 하나 딱 있다거나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덩그러니 했는데 당장 좋은데 한 3일 지나면은 이거 빼고 살색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다 채우셔야 돼. 그런 게 있으니까 타투 받으실 때 하나만 있어도 괜찮겠다 그런 자리부터 받으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몸에 있는 타투를 쫙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재밌었길 바랍니다. 원지였습니다.